너는 네. 네가 친구야 지금 내 키만 네가 나거든 커서 아이씨 안 되겠다 난 앉아서 할까 선생님 아니야 내가 받침 떼놓고 네. 아 여기 올라가시겠습니까 좀 앉으니까 이거 귀가 저 대화 하나 하다 아니 형님은 뭐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 없습니까?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매 순간 스트레스지 근데 볼 때는 거의 안 받는 것처럼 보이 그게 기술을 부리는 거지 그 신은 내가 공부한 신은 기쁨 반 슬픔 반 행복 반 불행 반 희망 반 절망 반 다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우리 선생들이 그걸 몰랐어 그래서 맨날 이 한쪽만 행복해라 뭐 희망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한쪽만 얘기해서 그 반대쪽에 반드시 있는 건데 스트레스도 이거 우리가 짊어지고 갈아서 살아야 되는 거야 네. 아예 없이 살 수 없을 수가 없어 신이 네. 그렇게 만들었는데 네. 그것도 그나마 즐겨서 없애는 건가 그렇지 네. 너 연애 해보면 알지만 네. 연애가 남자들이 하기에 가장 재밌고 좋은 오락이야 연애가 네. 오락이라는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재밌다는 뜻에서 제일 재밌어 낚시 보던 재밌고 이 그림 보던 재밌고 형님은 왠지 그러실 것 같아 나는 내가 마음에 드는 애들이 네. 이 밤에 여기 있거나 네. 뭐 어디 가자 그러면 그림을 내가 왜 그린다 미쳤다고 내가 그림 그리고 그게 이제 서열이 있어. 어떤? 그 재밌는 서열. 네. 그,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여자, 또 나를 또 좋아하고. 네, 그거는 맞습니다. 꿈이지. 네. 그건 꿈이야. 그거는 신의 축복이고. 신이 준 최고의 축복인 거야. 인간 살면서. 네, 맞습니다. 그거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어요. 맞습니다. 나는 또, 두 번, 실패했어. 왜 굳이 또 그런 얘기를? 아, 그걸 해야 네. 욕을 덜 먹지. 나는 싱글이다 말이야. 네. 그러니까 네. 그 여자들이 있으면 내가 그림을 안 그린다고. 너는 멋있는 여자인데 네가 낚시 가자 그러면 낚시 가겠냐? 안 가죠. 안 가지. 네. 데리고 가면 갔지. 그렇지. 네. 데리고 가면 갔지. 그럼. 서열이 그렇게 있어 살다 보니까 네.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서열은 저 위에 있고 네. 첫 1번으로 네. 두 번째는 저 밑에 바둑 뭐 운동 자전거 네, 2, 3, 4, 5부터는 비슷하고 저 밑에 있는 거지 1번은 저 위에 스톱 시켜 스톱! 내가 너무 좀 충격을 받았어요. 아, 그냥 이 사람 막 장난치고 철 안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만의 너무 철학이 있는 거예요.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좀 다 보여주고 싶어. 이게 또 잘라서 나가면 영량형님이 또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. 막 잘한 말 하는 사람들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 아주머니가 또 항상 계십니다. 너 애인인가 싶어. 아니, 또 그런 사람이니까. 애인이 있어도 그냥 촬영을 할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으니까. 근데. 애인인가? 응. 저는 그랬지. 근데 이제 그 미술관 관장님이시더라고. 응. 그걸 약간 편집을 잘해야 되겠더라. 여자가 뒤에서 한 명씩 걸리는데, 그 언급을 안 하고 가면 애인인가 할 거예요, 시청자들이. 내가 점심 때는 아무 때나 밥 사줄게. 아, 알겠습니다. 집에서 먹기도 하고 나가서 사 먹기도 하고 언제든지 아무 때나 저녁에도 빠지고 저 이제 형님이라고 그래 그럼 오케이 가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. 전화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시간 경화는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지금 되게 유명한 공연이 있어가지고 보러 왔어요 이게 되게 보고 싶었는데 제가 여기서 스트레스 좀 풀라고요 세계적인 공연입니다 이게 공연을 좀 본다 하는 사람들이 왔어요. 저는 저 갈갈이 공연 이후로는 처음이거든요. 한다. 야!